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제가 기분이 그냥 좀 다운되거나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오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골코에 사시거나 브리즈번 사시는 분들 중에서 가까운 데에 조용한 곳에 오고 싶으실 때 여기 샌디비치 파크라고 쿠메라 워터스에 있는 곳인데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요. 일단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짐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드라이브하고 식사나 카페로 이제 바람을 쐬러 오는 곳인데 조용하고 참 좋아요. 지금은 사실 되게 더운데요. 날씨가 하늘을 한번 보시면 쨍쨍합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자연 조명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배를 다 요트를 한 척씩 가지고 있죠. 저희 동네이긴 하지만 저는 워터프론트에 살고 있지 않고요. 여기는 조금 부촌입니다. 부촌. 한번 내려가서 물이 얼마나 맑은지 보여드릴게요. 날씨 너무 좋죠? 햇빛. 짐벌로 찍으니까 엄청 좋네요. 간만에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물고기, 저기 물고기 보이시나요? 발 한번 담가볼까? 물고기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맑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앉아서 간단하게 근황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산책하기도 참 좋고요. 골드코스트에 사시면서 조용한 데 오시고 싶으면 이쪽 근처에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 앉아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열심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방도 많이 켜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에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소홀해지고 그 이후로 한 6개월 넘게 실방을 켠 적도 없고요. 이제 소통을 많이 못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이제 으쌰으쌰하고 같이 많이 소통했던 유튜버 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통이 끊기면서 이제 속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바람 엄청 불어서 머리를 묶어야겠다. 여기 지금 막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제가 여기서 꿋꿋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 새롭게 만나는 이제 설레임, 즐거움이 많이 있잖아요. 초반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제가 굉장히 즐겁고 들떠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만큼 이제 헤어짐이나 이제 작별하는 데 익숙해져야지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걸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께 영상을 찍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유튜브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연시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릴 생각이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소리 장난 아니다. 노사견 수준인데? 와 개소리. 와 씨 무서워. 아 무서워 저게. 저 풀리는 순간. 하이. 항상 붙였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좋고 저쪽으로 쭉 산책을 하면서 강을 따라 걸어도 굉장히 좋아요. 햇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those July.